자, 이제 그럼 여덟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는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종교가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깨닫거나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하거나 어떤 느낌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개인적인 체험이 종교에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결단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체험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을 때 그것은 관념적으로, 말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를 잉태시켰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소식을 처음엔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일반 범주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대부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이 부활했다,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또는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일부는 아 그건 상징이야,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상징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징이나 조작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실제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죽어버리셨어요, 3년 만에. 근데 실제로 그분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고작 33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3년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십자가형으로 사형당했던 사람이 이뤄낼 수 있는 일로 보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작 3년 가르쳤는데 33살짜리가, 근데 그의 말대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가 죽었을 때 다 도망갔던 오합지졸의 아주 평범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 증인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보면 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사진을 몇 개 찾았는데 뭐 이렇게 석가모니 사진은 없겠죠. 불화 중에 하나 석가모니. 석가모니의 경우에는 563년에 태어나서 483년까지 뭐 중요한 거는 29세 출가를 합니다. 궁을 떠나서 진리를 찾아서 떠나요. 구도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35살에 득도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오, 성불, 성도 크게 깨닫고 도를 완성해요. 그게 35살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입적할 때까지 45년을 가르쳐요. 유수한 제자들을. 그래서 불교가 잉태됩니다. 시작됩니다. 불교가. 이해가 충분히 안죠. 될 수 있죠. 그렇게 아주 위대한 스승이 35살 때 깨달음을 이루고 45년을 제자를 양성했고 그래서 불교가 큰 흐름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봅시다. 이슬람교는 이 마호메트인데요. 이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자 과부랑 결혼하고 그래서 40살까지 아주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다 40살에 알라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출해요. 처음엔 유대교랑 비슷하기도 하고 기독교랑 비슷하기도 해서 모양이 헷갈렸지만 그러나 이 이슬람교를 그가 꾸준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통합시키기 시작해서 실제로 20년 후가 되면 40세 때 알라를 계시를 받고 60세죠. 60세 때 메카를 함락하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의 범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호메트는 엄청난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하나의 통일된
정신적으로 통일된, 종교적으로 통일된 공동체를 20년 만에 세웁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죽어요. 그러면 불교나 불교는 석가모니는 45년 동안이나 가르쳤고 마오멧은 훌륭한 정치적 역량과 정신적 역량을 발휘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권이 교회가 시작된 거죠. 둘 다 종교사회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맨체스터 대학에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굴된 그 농부의 유골을 가지고 재형 만든 얼굴이에요. 굉장히 자매들이 뭐 실망하는 표정이죠. 역력한데 그 아마 이 모습이 비슷했을 거예요. 저기보단 이분보단 훨씬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서 AD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3년 가르쳤어요. 33살. 그리고 그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가 시작할 수 있나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외에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 외에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모여들었고, 아, 그가 가르치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일어나는 이라고 써있는데 나아가 일어난입니다. 일어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산들을 기부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남녀 신부제가 철폐되고,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기 시작하고, 인종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가 약속하셨던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구나, 그 새로운 공동체를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남녀의 구별, 남녀의 차별, 그 다음에 신분의 차별, 또 재산의 차별, 지금도 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재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극복되는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죠. 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래서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서 일어났던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회복과 변화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에 진실하고 충성되었던 모든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정말 믿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장사하기가 좋은 종교예요. 기독교는 장사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개인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늘 있어왔습니다. 때때로는 교황이 그러기도 했고, 때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기도 했고, 수많은 이단들도 만들어지고 그래 왔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꾸정물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했었던 공동체는 지난 2000년 동안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뜻은, 그거는 관념적으로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뭐 교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시작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더욱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논리,
더 나아가서는 승자 독식 사회, 패자 부활전이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괜찮은 나라라고 꼽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불의한 것이 가득 차 있는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투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라고, 너 자신의 쾌락에 탐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엔 수많은 비리들이, 작은 비리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비리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저질러야 되는 비리에 이르기까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을 가만 보면 똑똑할수록 덜 들킬 수 있는,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참 불행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살려면,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혼자서 버텨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어깨를 걸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소속감, 내가 여기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뭐 교회가 싸우고 분규가 있고 이미 교회의 정체성을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이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사랑과 정의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부족해도 시행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깥으로 사랑하는 것을 해나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는 법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고 사랑의 근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밖을 세상을 치유하겠다고 나가는 것은 유치원짜리 뭐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물에 빠진 사람 건지겠다고 경류로 뛰어드는 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제일 먼저 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역량과 공동체적 역량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당연히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대안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쉰들러스 리스트에서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난세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쉰들러스 리스트 영화에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받는 이유는 그래도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난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사람이 돌아섰을 때 일어나는 결과, 상징적인 결과죠. 영상 하나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쉰들러스 리스트 이 영화는 실화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사람이 자신의 길을 돌이켰을 때 인류의 역사에 끼칠 수 있는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영화에서 반지를 선물을 받아요. 한 사람이 암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합니다. 그때 그가 막 울면서 외쳐요. 떠나기 위해서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를 팔았다면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외투를 팔았다면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장면은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데 그것은 우리끼리 사랑해서 우리끼리 잘 살자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근육을 가지고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자는 거죠. 유치원생은 경주로 뛰어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것도 혼자 가는 애가 여럿이면 급류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공동체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하나하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제도에까지 사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대안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교회를 찾아오실 때 그 교회 가면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교회를 가면 내가 좀 편안해지고 이런 것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마음의 위로도 받고 마음이 안정도 되고 평화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에게 심경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고 그런 공동체 속에 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라.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나와 함께 동역해다오 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자신 인생을 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살리기 시작했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또 준비가 안 되는 집단들은 사회의 구조와 문화까지 바꾸는 일들을 해오곤 했습니다. 이 일이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2000년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들으시고 지식이 많아지시는 분 되시지 않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서 그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멋진 삶을 값어치 있는 삶을 같이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들목교회는 그런 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나들목 공동체도 어느 날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필요와 또 예수를 팔아서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이 아름다운 흐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건물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본질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난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길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속에서 살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그 2000년 동안 흘러왔던 흐름에 함께 걸어가실 것을 간절히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1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앞에 여러분들 다섯 가지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잠깐 나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질문, 1번과 2번의 질문에 각각 자기가 해당하는 사항을 가지고 답을 한번 짧게 짧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1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날 모든 게 인스턴트여서요. 뭐 음식, 특별히 인스턴트 음식 너무나 많고 너무나 짧은 시간에 뭐든지 해치울 수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사는데 근데 저는 크리스천은 그렇게 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아름다운 것은 인스턴트로 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알아가는 이 과정이 진지하게 질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믿는다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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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시하고 뭐 약간의 예식에 참여하고 약간의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수행하면 크리스천이 된다는 얘기는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닐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게 이 시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출발로 해서 진짜 삶 속에서 그걸 지속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진짜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는 싹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아 지난주에도 저희는 뭐 또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진실하게 그런 걸 찾아가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덟 번의 설교가 끝났고요.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분 동안 여러분들 침묵하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계시는지 마음속에 새겨봄으로써 이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동안 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